애국가 이어서 파나마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콜롬비아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애국가 이어서 콜롬비아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이제 대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한국문제연의 정남 회장께서 낭독하겠습니다. 선언문. 지금부터 WBC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 장정국 선수대 도전자 아고스틴 가르시아 선수와의 타이틀전을 한국 권투연회와 세계 권투평의 감독 아래 거행함을 선언합니다. 서기 1987년 6월 28일 사단법인 한국권투연회 회장 정남. 정남 회장의 대회 선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정국 선수에게 본대회 회장이신 원봉선 국일관 대표이사로부터 잘 쏴달라는 경력금이 전달되겠습니다. 아울러 대회장의 경력금을 주죠. 송창근 코리아나 회관 대표. 다음은 후원회장이신 민지환 킹타운 회장으로부터 잘 쏴달라는 경력금이 전달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호롱상사 이상덕 대표이사로부터 장정국 선수에게 경력금이 주어집니다. 손창근 씨가 경력금. 네, 잘 싸우라는 그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구 선수도 다른 방어전보다는 그 긴장이 좀 되겠죠. 그렇죠.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신기록이 아니고 타이기록이라고 하더라도 13차 방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입니까? 정남 회장도 아주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요. 아주 자세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13방을 맞추고 너무 부담스럽네. 맞고 싶어서 맞겠습니다. 네. 잘해요. 네. 최선 다해. 저럴 때 그 이제 선수가 많이 그 위로로 받나요? 그렇죠. 그렇죠. 내려가고 잘해. 우선 장정구 선수는 이 시합을 성공되게 되면 아마 9월 말까지요. 네. WBC에서 지정하는 지명전이죠. 네. 이시도 로피레 선수하고 국내에서 아마 경기를 갖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9월 말 경기. 네, 9월 말 안에.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끝나고 나게 되면은 아까 말씀을 10월 초에 가질 예정이던 시합을 12월경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네. 기우나 도모 이런 선수하고 네. 네. 싸울 그런 계획이라고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선수가 소개됩니다. 극동 지육강 48kg 900g WBC 챔피언 장정구. 네, 장정구 챔피언이 소개됐습니다. 34전 33승 1패 14KO WBC 라이트 프라이급 챔피언입니다. 48kg 600g 도전자 아고스틴 가르시아. 도전자 아고스틴 가르시아 31전 23승 5패 3무승부 6KO WBC 라이트 플라이급 5위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지 멕시코 아르센시오 가르시아 우심. 예. 아르센시오 가르시아 멕시코 사람이죠. 우심이 소개됐습니다. 자지 필리핀의 에드알드 벨라스코. 에드알드 벨라스코 이 사람은 많이 온 사람입니다. 네, 필리핀 분. 자지 일본의 가즈마스 후아다. 네, 가즈마스 후아다 이 사람도 많이 온 사람. 네, 일본 심판이죠. 네, 네. 미국의 칼로스 헬라. 네, 주심이 미국 분이죠. 네, 칼로스 헬라 미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부 제3국인이죠. 네. 양 선수 비교를 한번 하죠. 나이는 장정구 24살, 가르시아 27살. 키는 1m61cm, 1m65cm. 그러니까 4cm가 더 큽니다. 그렇습니다. 체중은 장정구가 300g이 무겁고 팔 길이는 가르시아가 1cm가 길군요.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트와 흑을 병용하고
양 훅과 어퍼컷을 치는 가르시아. 예, KO율은 역시 장정구 선수가 42%, 가르시아가 26%입니다. 주먹은 역시 장정구 선수가 좀 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싸운 상대가 어떠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네. 그만큼 장정구 선수의 주먹이 전혀 그 무딘 그런 주먹만은 아닙니다. 네. 1회전 시작됐습니다. WBC 라이트 플라이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장정구 선수와 도전자인 가르시아 선수의 경기입니다. 콜롬비아의 가르시아. 하얀 경기복을 입고 있는 선수가 장정구 선수. 검은 구비에 파란 경기복을 입고 있는 선수가 가르시아 선수입니다. 아주 신중합니다. 가르시아 선수는 경기 운영이 굉장히 신중합니다. 네. 왼주먹을 네, 왼손 던져보고요. 네, 왼손 주먹을 잘 쓰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고요. 유급할적의 클린치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네. 과연 장정구 선수는 그 가르시아 선수 싸우는 것을 잠깐밖에 못 봤다고 그래요. 짧은 시간이죠. 그 노카테이비 3회전 싸우는 거 그거밖에 못 봐서 잘 알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르시아는 반면에 장정구 선수의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아주 잘 알겠죠. 표적이 돼 있는 선수 아닙니까? 네. 완전히 노출도 돼 있고요. 네, 밀고 들어오는 장정구. 아, 상당히 적극적인데요. 장정구가 네. 1회전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밀고 나옵니다. 가르시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받아치는 네, 왼손 아주 그대로 밀고 들어가던 가르시아. 전처럼 그 뒷걸음질 치는 그런 선수가 아닌데 오늘 네. 뒷걸음질도 많이 치고 있습니다. 네. 가르시아는 아주 상체를 반드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밀고 들어오는 가르시아. 아주 입을 굳게 다물어서 가르시아 선수. 피하면서 왼손 그 견제 잽을 내놓고 보세요. 네. 기본은 아주 착실히 밝혀진 선수죠. 네. 밀고 들어가는 장정구. 쏴라! 허리도 아주 유연한 것 같네요. 가르시아 선수. 네, 밀고 들어가던 가르시아. 탄력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 허점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죠? 그럼요. 그래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네. 얘기를 자주 이제 말씀드리는 네. 거죠. 입을 굳게 담으니까 가르시아 선수 입이 약간 그 일그러집니다. 네. 네. 이건 주막 안쪽으로 쳤습니다. 네, 밀고 들어가는 장정구. 뭔가 지금 장정구 선수가 계기를 마련하려고 이제 헬랑날락거리는 그런 전법을 네. 쓰고 있어요. 뭐 타진을 해보는 네. 거죠. 어떻게 나오나 하는 것을. 아, 한번 나오면은 오른 주먹이 꼭 따라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 주먹보다는 이 선수가 역시 그 왼쪽 주먹이 아마 상당히 그 믿는 주먹. 네, 또 오른 가볍게 오른 주먹. 네. 자, 가르시아 턱에 걸리니까 깜짝 놀라는군요, 아주. 얼굴에 그 주먹이 올라가 아주 놀라는 그런 그 표정을 짓는 가르시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접근을 못하게 아주 받아치는 것을 아주 능하게 합니다. 아주. 상태하는 거죠. 네. 아주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장정구. 이게 변치. 네. 사실 이 장정구 선수는요 네. 굉장히 어려운 선수입니다. 사실. 네. 아마 가르시아가 깜짝 놀라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엄청 그 까다로운 그런 선수죠, 장정구 선수가. 저 보세요, 이제 상대를 유도하는 거죠. 압도하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결사적으로 팔을 끼는군요. 아주 크린치 잘하고 소문이 나 있는 선수예요. 네. 네, 그러다가도 올려치는 그 어퍼컷. 어퍼컷이 주무기라고 네, 지금 이번에는 걸렸죠? 걸렸습니다. 네. 저걸 조심해야 됩니다, 장정구. 그렇기 때문에 안면 수비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아주 밀어붙이려면 호되게 밀어붙여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장정구 선수가 아주 거칠게 몰아붙이니까 네. 현재 잽을 잘 던지고 있죠. 아주 거칠게 밀고 들어가면 이 주먹이 안 나옵니다. 이 가르시아는 그러면 이제 또 붙잡거든요. 저 선수는요 장정구로 몰아야 될 것 같아요. 장정구 선수가요 네. 저렇게 힘을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그 붙들고 늘어지는데 저건 주심이 주의를 한번 주었군요. 네. 네, 자꾸 그 붙들지 말라는 얘기가 한 거잖아요. 아, 이번에
예,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장정구 선수가 안면 수비를 네.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들어갈 때 몇 차례 그 받아치는 주먹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위력이 없으니까 괜찮았죠. 조금 그 체중이 실렸으면 충격을 받을 그런 그 주먹이었습니다. 상대 선수를 붙여넣기 위해서 아마 장정구 선수가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실마리가 잘 풀려지는요. 이제 그 서두르지 말고 정확한 그 주먹을 힘을 빼고요. 부드러운 좀. 네. 장정구 선수의 정타가 좀 터져봤음 합니다. 아직 한 번도 얼굴에서 그 터지질 않는데. 네, 이번엔 배가 좋았습니다. 상대가 상당히 빨라요. 네. 아, 저럴 때 또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네. 노련한 그 장정구 선수도 아직은 잡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그 좋은 기회 네 좋습니다. 해프리. 옆구리를 계속 공격을 했던 만만찮아요. 네. 완전 그 수비 자세예요. 수비로 들어갈 때요. 보세요. 옆구리서부터 얼굴까지 완전 수비거든요. 네, 밀어붙이는 장정구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장정구가 밀어붙이면 절절매는 가르시아입니다. 장정구 계속 밀어붙입니다. 올려치는 장정구 압박하십니다. 크게 받아치는 가르시아 맞지 않는 장정구였습니다. 장정구 선수의 그 주먹 휘두르는 게요. 좀 네. 안쪽에서 터졌으면 좋겠어요. 네. 좀 시에 뻗어야 돼요. 네. 불안전 꼭 필요 아쉽습니다. 계속 따라붙고 밀고 다니긴 하지만 별로 이득이 없습니다. 좀 그 경제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상대 선수가 상당히 그 빨라요. 네. 저렇게 스트레이트 잘 던지는 선수에게는 이 상체를 좌우로 흔들어줘야 됩니다. 네. 아, 네. 들어오면서 치는. 저럴 땐 네, 또 아파가 강력하게 치는. 예고 없는 주먹이죠. 네. 가르시아입니다. 네, 가르시아가 3회전까지와는 다른 그런 면모 네. 보였습니다. 네. 이런 거칠게 밀어붙여야 돼요. 네. 너무 접근이 되고 있어요. 네. 장정구 선수가 아마 이번 그 4회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그 달려 나오면서 엎어서 그 올려치는 주먹을 친다. 네, 오른 주먹 장정구. 장정구 선수의 주먹이 중통으로 맞는 게 아직 없습니다. 네, 참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아직은. 네, 정통으로 맞춰지질 않아요. 목표물에 정통으로 맞아야 되는데 저러다가 이제 너네 아파칸 나오죠. 저걸 조심해야 됩니다. 장정구 좀 허치는 주먹이었습니다. 네, 머리 숙이지 말라고. 완전 수비 자세를 취하면 때릴 데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 좋습니다. 크게 정타였습니다. 정타. 강력한 주먹이 터집니다. 장정구 선수. 잘 싸우는 장정구입니다. 터치는 가르샤. 그렇죠. 역습이 되죠. 그것도 기회를 놓쳤어요. 네. 자꾸 외곽으로 주먹이 흐릅니다. 좋아요. 네, 옆구리 치는. 네, 장정구. 네, 저렇게 옆구리 강력하게 쳐야 됩니다. 수비 위래도 팔꿈치래도 계속 그 가격. 네. 장정구 아파컷 성공했습니다. 네, 아파컷 치는 장정구, 장정구의 강력한 공격입니다. 밀어붙이는 장정구. 이러한 사에서 장정구 선수가 안으로 네. 짧은 거로 공격을 해야 돼요. 안으로 파고들어야 네, 되는데. 네. 가르시아 선수의 저항도 상당히 좋았고 나타났습니다. 네, 아주 강력하게 버티는 가르시아입니다. 그 3회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이었어요. 네, 장정구 선수 아주 네, 맥을 짚었다 네. 이런 상황인가요? 네, 5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크게 그 아파컷을 치는 가르시아 터치는 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시아 속으로 몰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네. 상대 선수가 빠지는 것부터 치고 네. 그리고 이제
숙이고 흔들고 들어오니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밀고 들어가고는 장정구입니다. 왼 오른 주먹 가르샤. 장정구 선수는 그 어깨에 힘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이번은 가르샤의 그 짧은 주먹. 나가다가 손을 봤어요. 좋은데요. 네. 네, 왼 주먹 오늘 걸렸습니다. 저렇게 이제 기회죠, 저게. 그렇죠. 저기서 안으로 파고드는 주먹이 돼야 돼요. 거의 연타가 돼야 되는데 네. 한 방으로 끝나니까 회복이 금방 됩니다. 예, 완벽한 수비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주먹이 자꾸 외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네, 오른 주먹 장정구. 반동근 장정구 선수에게 소문을 보냅니다. 네. 서세 다가서 보이는 장정구. 역시 예상대로 이 가르시아 선수는 상당히 침착한 선수예요. 네. 아닙니다. 이건 미끄러졌습니다. 네. 이건 다운이 아닙니다. 네. 너무 큰 걸 휘둘러요, 장경호 네. 선수요. 왜 이렇게 서둘러까요? 5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WBC 라이트 플라이그 타이틀전 장정구 선수의 13차 방어전입니다. 오른 주먹을 한 번도 아직 그 정통으로 못 맞췄습니다. 장정구 선수. 장정구 선수의 오른쪽 주먹이 만약 성공이 된다면 그건 위력 있죠. 네. 왼 주먹은 몇 개 정통으로 맞췄는데 네. 오른 주먹이 아직 커지질 않았습니다. 가르시아 선수 왼쪽 눈아래가 많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입니다. 장정구 선수의 13차 방어전입니다. 네, 5회에서도 장정구 선수가 계속 그 경기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네, 몰아붙이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실적이 없었다는 얘기 또 드려야 되겠고요. 다시 다가서 보낸 장정구. 그만큼 또 이 가르시아 선수가 훌륭한 선수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그러면요, 있습니다. 예. 지금 원투 스트레이트 그리고 네. 어퍼 이런 것이 아주 다양하고요. 훅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상대 선수가 구석으로 몰아붙일 때게 주먹을 내면서 사이드 스텝을 네. 빠져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네, 크게 하치는 장정구. 네, 밀고 들어가는 장정구입니다. 네, 이번엔 좋습니다. 옆구리 치면서 위로. 변칙 몸짓으로 아래 위로 공략했었습니다. 협력시키는 거죠, 상대 네. 선수를요. 장정구입니다. 오른 주먹 장정구. 역시 그 오른쪽 주먹에는 상당히 상대가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붙들고 매달리는군요. 이. 다시 나가서 보는 장정구. 네, 옆구리 치는 장정구. 밀어붙이는 장정구입니다. 아, 계속 밀어붙이네요. 네. 바로 저건데요. 그 결정타가 빗나갔습니다. 네, 왼 주먹. 장정구 밀고 들어갑니다. 같이 받아치는 가르시아. 밀고 있는 장정구. 이 가르시아가 또 머리가 먼저 나와요. 이 주심이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네. 거칠게 밀어붙이는 장정구. 장정구 옆에 기대 있는 가르시아. 장정구 선수도 얼굴이 조금씩 고우릅니다. 들어가다가 그렇죠. 그 제동이 몇 번 걸렸었거든요. 네, 이렇게 네. 네, 지금 그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네. 장정구 선수의 13차 방어전입니다. 잘 싸우고 있는 장정구. 네, 옆구리 아주 좋습니다. 저건 급소 쳤습니다. 네. 예, 가르시아 선수. 네, 근데 장정구 선수 아프니까 돌아섰어요. 네. 네. 제가 급소를 쳤었거든요. 물론 이게 고의적인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네. 또 그러나 이제 보호 저기가 돼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경기가 중단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뒷걸음질치다 충격은 많이 받지 않았지만 네. 뒷걸음질치다 장정구 선수 주먹에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운으로 간주가 됩니다. 밀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다시 거칠게 밀어붙이는 장정구. 도리접해 들어가는 장정구입니다. 왼주먹 장정구 정통으로 맞추는 장정구였습니다. 오른주먹 올려치는 장정구 어퍼컷이었습니다. 서서히 경기를 풀어나가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오른주먹 밀어붙이는 장정구입니다. 정코너 속에 몰려있는 가르샤. 그러나 반발은 대단합니다. 네, 위력은 없다 하더라도 네. 저거 대단히 계속해서 그 무서운 선수예요. 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르샤입니다. 그러나 장정구 선수 계속 몰아칩니다. 네, 들어갈 때 어퍼컷 아주 그것이 장정구 선수의 공격의 그 맥을 잡고 끊어놓습니다. 근데 이게 장정구 선수가 무리하게 네. 복부 공격을 하는데요. 그걸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선수 약죠? 네. 자 이제 네. 8회전 장정구 선수가 어떻게 마무리 지는지 나오자마자 맹공세를 피고 있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결사적으로 붙들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장정구 선수의 주먹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고 있는 장정구. 이 숨쉴 틈도 안 주는군요. 아주 거칠게 몰아붙이는 거죠? 네. 아주 큰 거 빗나갔습니다. 네. 이게 머리 숙이기 때문에 그 부딪히고 머리 네. 그 박치기가 되고 네. 어떻게 됐죠? 네. 위에서 아래서 걷어 올리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 급소를 맞습니다. 오른주먹 장정구. 7회 그 여세를 몰아서 장정구 선수가 8회에도 강력히 몰아붙이는데 또 그 반발 또한 대단합니다. 이 가르시아 선수. 허리가 유연하기 때문에 양 후군 다 빗나갑니다. 내 쪽은 비교도 약한 편이지만 네. 수비 자세만은 거의 네. 완벽할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완전 그 수비죠 네. 뭐. 네, 장정구 선수가 조금 더 그 정타를 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이드 스텝을 밟아가면서 말이죠. 네. 네, 옆구리 공격 장정구. 아, 받아치는 가르시아. 보고 받아치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선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장정구 선수가 어딜 치나 이거 보고 받아치는 그 가르시아입니다. 아주 능한 선수입니다. 네, 크게 헛치는 장정구. 마음 놓고 휘두르는 주먹이 자꾸 빗나갑니다. 장정구. 네, 옆구리 공격 좋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연결돼야죠. 그렇죠. 그 옆구리 공격이 연결이 안 돼요. 한쪽으로 밀리면 그 밀리는 반대쪽을 또 공격을 해야 됩니다. 아래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공격의 실마리를 잘 풀어가고 있는 장정구 챔피언입니다. 옆구리 역시 옆구리 연타에 당하는 장사가 없군요. 네. 자꾸 그 자기 그 세컨 쪽을 쳐다봐요. 지도자 쪽을 자신이 없는 표정이죠. 네. 네. 장정구 잘 싸우고 있습니다. 다시 밀어붙이는 장정구입니다. 네, 옆구리 공격. 덮어있는 장정구. 아파카스로 견제하고 있는 거죠. 가르시아. 장정구의 공격을 아파카스로 제동을 걸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가서는 장정구. 대단히 저력 있는 선수예요. 네. 장정구 선수도 얼굴이 좀 많이 보울났습니다. 그 어퍼컷에 몇 번 걸렸었거든요. 아까 왼쪽 주먹 상당히 위력이 네. 있거든요. 다시 몰리 빠지는 가르샤. 8회전 끝났습니다. 예. 8회에서는 어쩌면 경기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을 가졌었는데 관중들이나 모두가 또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그 변칙적인 경기 운영이 가르시아 선수를 아주 당하게 만들긴 합니다만은 가르시아 선수의 그 수비 기본기가 네. 상당히 착실한 선수로군요. 예, 옆구리를 맞다가 할 수 없이 앞으로 무릎을 꿇고 저러면 웬만하면 못 일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또 다시 일어나거든요. 정신력이 아닐까요? 네.
그러나 이 장정구 선수도 공격을 하러 들어갈 적에요. 네. 안면이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역습을 하는 거 보세요. 가르시아 좋은 선수예요. 네. 보고 있다가 받아치거든요. 가르시아가. 저럴 때 이제 팔이 휘두르는 상황이 아니고 안으로 이렇게 예, 직선 공격을 하면 참 좋겠는데요. 네. 그게 안 되는군요. 9회전에서 맞서겠습니다. WBC 라이트 플라이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장정구 선수와 도전자인 가르시아 선수의 경기입니다.